리디아 아로마입니다. 그동안 잘 지내셨나요? 오늘은요, 에너지를 주고 피로 회복을 시켜주는 아로마 오일 레시피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오렌지 에센셜 오일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페퍼민트 에센셜 오일이 들어갑니다. 자, 오렌지는요, 에너지를 주고 긍정적인 기분을 느끼게 해주는 에센셜 오일이에요. 그리고 페퍼민트 또한 쿨링 작용이 있고 각성을 이렇게 시켜주는 작용이 있죠. 그래서 상쾌한 느낌. 이 두 가지 에센셜 오일이 에너지를 주는 아로마 오일 레시피에 쓰이는 오일들입니다. 우선요, 아로마 오일 디퓨저. 네, 용기 준비해 주시고요. 여기다 물 300ml를 부어 주세요. 보시나요? 부을게요. 자, 그리고 물 300ml를 부으신 다음에, 오렌지 오일 두 방울, 페퍼민트 오일 두 방울 넣으셔도 되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오렌지를 더 좋아해요. 그래서 오렌지 오일 두 방울, 페퍼민트 오일 한 방울 이렇게 넣어볼게요. 이렇게 좀 변화를 주셔도 상관은 없어요. 자, 오렌지 오일 두 방울 넣고요. 페퍼민트 오일은 두 방울 말고 저는 한 방울만. 한 방울 떨어뜨렸어요. 그리고 뚜껑 닫아주시고요. 이렇게 채워주세요. 그렇게 하고 디퓨저 버튼을 눌러줬습니다. 자, 보이세요? 그래서 전 1시간 정도 이렇게 발향을 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러면 자, 에너지를 주고 피로를 회복시켜주는 아로마 오일 레시피. 오늘은 자, 이것으로 마칠게요. 네.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 안녕.